내가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가 데릴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의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우리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5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여 년 전에 그 일들까지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는 그 이후에 말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메대의 다리오 왕이 권세를 잡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왕때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지만, 사실 이 바벨론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해도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자 하루아침에 패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정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자 너무 놀래서 정말 두려워했을 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을 해줬는데 놀랍게도 그 당일날 바로 죽게 되고 이 왕권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놀라운 말들을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2절부터는 고레스 왕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고레스 왕이 살아있는 그 시기인데, 그 이후에 고레스 왕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왕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바사의 새 왕들은 이 고레스 왕 이후의 새 왕들로 캄비세스, 뭐 가우마타, 다리우스 왕을 가리키고, 그리고 네 번째로 크게 부요함을 누렸던 왕은 그 바로 다음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영화 300에서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네 번째 왕을 가리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 그러니까 연합, 그리스 연합을 공격하다가 알렉산더에게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은 3절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인데, 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급사하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자녀에게 나라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엉뚱하게도 나라는 네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의 남방왕 프톨레미 2세와 시리아의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크게 위세를 떨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대로 서로 연합을 하는데, 북방왕이 남방왕의 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매개로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북방왕의 본처에 의해서 이 남방 공주의 아들이 죽고, 또 이어서 북방왕도 암살을 당하면서 이 남방의 공주는 자신의 아들들과 수행원들과 다 버림을 받죠. 그리고 이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남방의 공주는 쫓겨나지만 그 공주 중에 형제 중 한 명이 북방으로 쳐들어가서 크게 이기고 전리품들을 잔뜩 얻어갑니다. 그리고 10에서 19절에는 안티오쿠스 3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 또한 큰 권세를 얻죠. 16절을 보니까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권력에 취해서 휘두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행합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도 정말 마음대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의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참이 권력들이 대단하고 이런 왕조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는데도 사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마치 이 설교를 하는 건지 역사학을 강의하고 있는 건지 혼동될 정도로 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역사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대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정말 이렇게 세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역사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이도 몰락이 나오죠. 그는 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만 이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훨씬 더 세세하고 상세하고 환상과 그 해석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죠. 마치 모든 일이 일어난 후의 일을 기록한 역사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작가의 소설을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도 세세하게 제시하는 이 환상의 내용이 정말 놀랍게도 역사에 그대로 다 실현이 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한편의 소설을 쓰시고 우리 인간은 그 소설의 재현 배우가 되어서 그대로 똑같이 행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후 몇백 년 뒤에 모든 역사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즉,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명한명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전에 주일날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까지도 허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절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물품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았는데 참으로 눈에 들어왔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떠한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배송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구매하라고 이렇게 구매를 촉구하는 말이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 중에 많이 듣는 그런 이 말이 있죠.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이 기회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랬던 것이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정말 놀랬던 것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제가 역사를 검색하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고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하실까? 이것은 우회적으로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 정도는 아닐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중에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외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마지막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흐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과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회와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의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과 이 생명이 내 것인 양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아는 청지기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기에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서 고난의 끝에서부터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성실하게 우리를 준비하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게 주신 내 인생, 내 시간이 정말 내 것인 양 함부로 낭비했다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선포되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고치는 역사, 그러한 기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삶의 열매로 기쁘게 올려드리고 세상 모든 질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태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내 인생, 나의 시간, 내 삶, 내 건강, 내 물질과 나의 재능들이 내 것이냐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이 회개가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돌이켜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그 삶들이 하나님 다 끝이 있고 하나님 결국은 이 세상도 끝이 날 테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다 결국 끝이 날 텐데 하나님 이 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반드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앞당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쓰러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결국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선택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지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내실을 내 신앙과 믿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끝까지만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끝까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끝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 새벽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성실하게 온전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우리가 설 우리의 생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모든 권세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솔로 공동체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받으실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역사를 이끌어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내어 맡겨드리는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미션홈과 컴피션 그로이오의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고3 및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수험 모든 과정들이 마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성실하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36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의 예배를, 가정 예배를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 기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의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대유행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정말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업체들과 가정의 회복들, 영혼육의 모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과정과 바이블 칼리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일어서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인구수부터 정말 줄어가고, 정말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컴패션 그로잉 EOE와 미션홈 사역이 다시금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차곡차곡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서울로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69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전환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기들로 알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이때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 그만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처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과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수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정말 점차적으로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서울로 공동체들의 성도님들과 그러한 사업체와 또한 가정들의 그러한 회복들, 상처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혼육을 주님 주장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정말 우리가 말씀 정말 필사하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원적인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기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과 바이블 칼리지 과정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 임하는 우리 모든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역자들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이 사명,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쓸 것, 나의 것,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욕망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하고 거룩한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역사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